돌밭은 꽤 예쁘고 크고 좋은데 호피는 없네요. 여기가 한 점 있는데요. 진짜 없구만. 호피는 없으니까 이런 돌이라도 구경해요. 이 돌도 구멍이 빠끔빠끔 해갖고 그래도 멋있네요. 아이고 호피 나왔지 꺼내갖고 여기도 귀엽고 예쁜 돌이 한 점 있네요. 진짜 호피가 너무 귀여네요. 여기도 또 한 점 있는데요. 우리 또 같이 또 파봐요. 이것도 조그마한 것 같은데. 에헤이, 애기네, 애기. 꼬마야, 꼬마. 애기 꼬마. 이거 귀엽게 생겼구만. 이거는 아주 귀여운, 진짜 귀여운 애기죠. 그래도 애기가 또 구멍도 나 있네요. 아이고, 진짜 귀엽다. 여기는 대박이 한 점 있는데요. 아이고, 얼마나 큰가 또 파봅시다. 대박은 아니구만. 오늘도 호피가 귀여운가 봐요. 이것도 또 한 점 있죠. 이렇게 조그마한 호피만 가끔 보이네요. 하루에 몇 사람들이 생긴 게 호피가 아주 없어요. 진짜 귀여네요. 여기도 이 이쁜 새끼 호피들이 주고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. 귀엽죠? 이 돌도 귀엽고 귀여운 새끼 호랑이가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나봐요. 봐봐요, 두 마리가 이렇게 있어. 두 마리가. 응? 두 마리가 쌍난이 있다고. 응? 아니, 애기가요. 그거. 아, 그렇구나. 여기도 이쁜 꽃들이 한 점이 보이네요. 돌은 못생겼지만은 여기도 또 무늬가 한 점 있는데요. 나무가 이렇게 서 있네요. 또 비가 사월 오니까 시원하고 좋긴 하네요. 이 돌도
옆에 중리가 이쁘게 나 있죠. 이 돌도 무늬가 이쁘게 나왔죠. 또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이렇게 탐색한 게 재밌죠. 이렇게 오면은 여러 가지 문양 돌이 이렇게 있답니다. 이 문양 돌도 이쁘죠. 이렇게 와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문양돌이 있으니까 이런 거 구경하고 있다고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. 진짜 이쁘죠? 여기도 또 호피가 한 점 숨어 있네요.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탐색해봐요. 조그마하네요. 작아도 색깔이 영 아름답죠. 호피는 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답니다. 이렇게 피를 맞고 천천히 댕기다 보면 엄마 아빠 호피는 없어도 이렇게 애기는 가끔 이렇게 한 점씩 보인답니다. 귀엽죠? 제가 비 오는 날도 이렇게 열심히 탐색해갖고 우리 구독자님들을 보여드릴게 이쁘게 봐주세요. 이 돌도 보니까 예쁘죠. 우리 댕기다 볼게 여러가지 이쁜 문양 돌이 이렇게 한 점씩 보이네요. 꽃이 이쁘게 피었죠. 이 돌도 이쁜 꽃들 같으네요. 이쁘게 생겼죠. 꽃일까봐요. 꽃이 활짝 피갖고 이쁘죠. 여기도 또 한 점이 보이네요. 큰 건 없고 다 이렇게 애기만 있네요. 자, 여기는 좋은 호피가 한 점 또 보이네요. 이 호피는 언닌가 봐요. 오빠인가 언닌가.
그래서 커피가 또 한 잔 있네요. 이따가 다 같이 파봐요. 여기도 또 조그만 애기가 또 한 점 있네요. 여기도 호피가 또 한 점 있네요. 아이고, 이거는 웃기게 생겼네, 호피가. 호피가 완전히 그냥 높은 봉우리 산이네요. 봉우리 산. 멋있는 산이네요.